공인하죠. 그 단체에 제작비 지원을 막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낯선 나라의 작품을 작곡해서 할 때 국문화원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하는데 우리는 지원은 고사하고 뭐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왜 한국 희곡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 희곡을 번역된 희곡을 공연할 때 어떠한 그 혜택, 공연장에서 혜택 같은 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지원도 없고요.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것이 지금 한국 희곡 해외 진출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유 때문에 이제 단 한 편도 외국의 레퍼토리로 수용되지 못했다.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희곡 번역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김지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셰익스피어 학회에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기 거든요. 번역자들이 우리나라의 번역자들이 자기가 번역하는 독일어면 독일어 불어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날카롭고 예민한데 정작 한국어에 대한 모국어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옛날 동료였던 문학평론가입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문학평론가 여러분들 아시죠? 저 정관이 씨의 글을 보고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옛날 그 80년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80년대 문학판에서 번역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시인 김정환이 바로 황동민 선생 시를 바로 비판했죠. 번역도 아니냐. 그리고 그때 동료들로서도 뭐 지금 소설 쓰다가 영화로 돌아온 이창동이라든지 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왜 못하니? 그때 김지원 선생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를 선도화시킨 동문학자, 불문학자, 영문학자들이 왜 우리나라 말을 못하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도치법이 없는데 기만민족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계사가 없습니다. 관계사절이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동태가 없죠. 우리나라는 그러고 접속부사라든지 조사를 가능한 쓰지 않습니다. 3444 리듬으로 굉장히 발빠르게 달리는 기마민족 우랄 알타이 언어예요. 이게 한국어의 특성인데 번역자들이 수동태 중간에 관계사절 막 집어넣고 막 조사 우리의 리듬은 4분보인데 이게 4음보로 5음보 되어버리면 말이 늘어진다고.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인식 없이 한국어는 내가 한국 사람이고 고등교육 받았으니까 그냥 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미 특히 해외 문화가 성공하신 분들이 한국 문화에 한국 언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다시 워크숍 받아야 된다. 번역을 할 때 한국어로 번역될 때 아까 말한 감동 번역이 안 되는 이유는 번역자들이 자기 모국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 한때는 거의 저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이게 공연이 안 된다 이거는 직역의 의미는 있습니다. 드라마 트루기로서 아까 말씀하신 원작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위해서는 그대로 직역이 필요하죠. 초벌 번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초벌 번역이죠. 그런 드라마 트루기 과정에서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초벌 번역된 것을 가지고 공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초벌 번역된 것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이다시 번역가는 창조적 눈필가다 라는 말씀을 했고 더 나아간다면 번역자는 자신의 관점, 퍼스펙티브와 스타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제시한 겁니다. 이건 제가 앞으로 번역가가 창조적 문필가가 아닌 창조적인 문필, 자기 문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번역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시인 최성자가 번역한 그 책을 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실비아 프라스라든지 그 영국의 아름다운 미국의 천재적인 여류 시인들의 시를 그 번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호라든지. 이때 보니까요. 번역자가 최성자예요. 그 최성자라는 시인이 직업이 번역자였어요. 고대 동문과를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를 또 어떻게 잘하는지. 그러니까 시인이 번역한 그 시인 최성자가 번역한 책은 정말로 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앞으로 번역자들도
자기 관점, 폭력도 섹스피어는 특히 그렇죠. 실내계열의 섹스피어가 하인회가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람이 섹스피어를 폭력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이에요. 이게 베니스의 상영 같은 경우에 어떤 폭력자는 대단히 뒤집었잖아요. 베니스의 상영은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국가주의 유대인에 대한 박해다. 뒤집어라 이거는. 그러니까 법정 사기다 이거는. 샤일록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거는 바로 번역자의 책무거든요. 번역자가 텍스트 해설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번역자는 일단은 그 텍스트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텍스트에 자유 관점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번역자가 문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문체가. 왜? 결국 우리는 인간의 사람들은 한국말로 하게 되니까 번역자가 쓴 한국어의 문체가 대단히 문학적이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번역은 되지 않는다. 이걸 만일에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희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영국으로 독일어로 왜 안 되었을까? 제희곡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영국으로 독일어로 왜 안 되었을까? 왜 공연이 안 될까? 의심을 하는 거죠. 야, 이 번역자들이 문체가 과연.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번역도 이제는 한국 사람만이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 물론 지금 파트너십을 이루는데요. 그 파트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이루어서, 특히 그, 불음은 불어권 번역자, 그 프랑스인, 독일이면 독일을, 이를 구할 때, 저는 언어를 어떻게 잘 다루는가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가능하면 문학가, 시인이거나 작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번역은 우리도 잘 하잖아요. 우리 어학 실력이 있으니까. 프랑스어로 번역될 때 프랑스어로 최종적으로 쓰는 사람은 그거는 문학적 상상력이 있는 그리고 자기 문체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번역되어야 그것이 프랑스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지 뭐 불어를 아주 잘한다, 정확하게 이해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번역가의 그 창조적 관점과 스타일이 필요하지. 그거 없이 번역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요번에 그, 요지입니다. 한 1분만 쉬겠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전부 다 합니다. 요약한다면, 그렇습니다. 한국 희곡은 문학적 읽기에 그치지 않고, 육체성을 가지고 있다. 퍼포먼스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특히 일상적이지 않은 대단히 비일상적인 세계, 죽음의 세계, 아니면 신화의 세계, 그다음 특히 샤머니즘 이런 유럽의 로고스적인 인식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대단히 파토스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 번역가가 창조적 문필가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연극은 번안의 역사입니다. 라고 한 부분은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연극은 진정한 의미에서 번역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극은 번역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번안, 재구성, 재창작이지 번역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 일반 시소설의 번역과 다르게 연극 대사는 이렇게 딱 번역이 되면은 연출가와 배우에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시소설은 최종 독자가 바로 만나지만 연극은 무대라는 걸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제대로 된 번역이라도 거의 100% 그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출가의 해석에 따라서 바뀌고요. 특히 배우들에 따라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연극은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대부분이 번안되죠. 번안이라는 것을 크게 말하면 대본을 그대로 주더라도 예를 들자면
외국 희곡을 그대로 하더라도 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하잖아요. 거기서 벌써 불안이 이루어져 버리죠. 거기서 벌써 불안이 이루어져. 두 번째는 동시대적인 어떤 느낌을 준다든지 이래서 분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노미오와 줄리엣 이렇게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더 한국적인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 그리고 현대에 올수록 재구성합니다. 재창작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특히 이번 국제적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가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했던 공연이 제일 전통적이었습니다. 대본에 충실했더라고요. 제가 대본에 충실하게 해서 제가 제일 충실하고요. 대부분의 현대 연출가들은 셰익스피어 극을 완전히 해체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더만요. 제대로 하는 데는 영국에서 합니다. 글로버 시애터 가니까요. 옛날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옛날 그대로 하는 연극은 관광객을 위한 거라고 합니다. 관광객을 위한. 관광객을 위해서 400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특히 요즘에 와서는 연극, 현대 연극은 텍스트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걸 번역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저는 토론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방적으로 시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어떻게 한국 희곡을 좀, 저는 꿈이, 제 희곡이 독일, 예를 들자면 저는 내년에 독일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연출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그, 예를 들면 폭스빈에, 좀 이래 레디컬한 거거든요. 폭스빈에서 내년에 클라이스트의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가 200주년인데 나폴리에서 뭐 한답니다. 페스티벌을 하는데 민중극장에서는 암피테온을 연출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 베를린 예술원이라고 있습니다. 베를린 예술원 극장에서는 펜테젤리아를 당신들이 인이단그리페에서 펜테젤리아를 만들어 온다면 우리가 초청을 하겠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클라이스트 작품이 굉장히 난해하답니다. 그게 아주 이상하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재미가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로고스하게, 아주 컨템포러리하게 해보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그런 신화적인 그런 작품들을 아시아에서 연출가가 한다면 좀 더 좀 새로운 해석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안이 왔는데요. 그래서 저보고 독일 희곡을 연출하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희곡을 하고 싶은데 제 작품은 관심이 없어요. 그 말 들어보니까 제가 쓴 문제적 인간 연산이 훨씬 재밌는데 훨씬 잔인하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번역돼 있다고 이때 있지 않습니까? 괜히 연산 이거 그런 거라고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 언젠가 제가 쓴 작품이 예를 들면 괜히 연산 같은 경우에 불어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햄릿하고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면서도 햄릿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막 굿이 나오니까 귀신이 나오고 이러니까 뭐 혀도 뻗고 뭐 목도 매달리고 이러니까 아, 더 재밌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제 연산이라는 작품을 외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바보각시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바보각시라는 작품은 이번에 이제 시애틀 올림픽에 제가 한국 대표자로 나오는데 이건 꼭 독일에서 하고 싶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얘기해 가면요. 길을 잘못 들면 이상한 곳이 있습니다. 그 막 이상한 소색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잘못 걸어가는 거였습니다. 거기를 걸어가면서 야 여기가 바보각시가 무대라면 기가 막히겠다. 왜냐하면 바보각시라는 게 지하철역에 뭐 파출소 소장, 술취한 취객, 건달, 실직 청년 이런 뭐 그러고 이런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들끓는 그런 장녀들이 있는 곳에 포장마차를 끌고 한 여자가 온단 말이죠. 말을 못해요. 와가지고 그 여자가 그 남자들하고 다 잠을 자요. 다 잠을 자고 나니까 애가 태어나는데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우리의 미륵신화입니다. 살보시스라예요. 그러면은 저 생각이
나머지는 다 독일 교우들이 하고, 그 말 못하는 벙어리는.